2021년 경찰직 2차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풍습이든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혼인할 때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큰 집 뒤에 조그만 집을 짓습니다.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부인은 남편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구려에 대한 얘기. 혼인제도는요? 서옥세. 목표는 뭐죠? 노동력을 확보할 목적이죠. 네. 옳은 것. 큰 깃털을 이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네. 산안시의 변안이라든가 진안 같은 나라들이 하는 거죠. 변안, 진안이. 네. 두 번째, 관리의 뇌물을 받은 세배를 추정하였다. 백제. 관리들은 뇌물을 받으면 세배를 추정했다. 되게 관리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백제 고향 때 만들었던 제도들입니다. 대가들은 스스로 사자 조의 선인을 다스렸다. 답은 3번이죠. 사자 조의 선인을 다스렸다. 이 사자 조의 선인은 원래 우리 게 아니라 중국 거예요, 원래. 중국 걸 부여도 쓰고 고로도 쓰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마을들 함부로 침범하는 소말들을 배상하였다. 동해 책하 제도입니다. 동해 책하 제도. 이 1번, 2번, 3번, 4번 지문은 그동안에 수십 년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뭐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2번 갑니다. 다음 내용이 비석에 세워진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하늘 앞에 맹세합니다. 지금부터 3년 이후에 충도를 지키고 잘못 지었기를 맹세한다. 만약 이 서약을 어기면 하늘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임신 서기석. 서자가 맹세할 서자예요. 이미 맹세한다는 다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아, 임신 서기석이 있네 딱 떠올라야 된다고. 자, 세종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어디죠? 여기는 신라입니다. 거칠부 국사 아까 잠깐 진흥왕 때 거칠부 국사 물론 현재 전해지진 않습니다. 답은 1번 태약 고구려 소수림왕 방군제를 시시하여 지방제를 재정부했다. 백제 백제 성황 시기. 오부 오방제도. 이걸 오방제라고 부르고 오방제도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로. 성황이 봐봐.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잖아. 새로운 도시에다가 새로운 도시 계획을 하면서 오방제를 만들어요. 오부 오방제도를 만들어. 4번 담로를 왕족을 담로의 압록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백제 무령왕 22담로 빈출 이런 문제 너무 다 맞아야 돼. 3번 갑니다. 문제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3번 갑니다. 기업과 니은 국가에 대한 설치한 제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신이 수기원의 보고를 보았더니 왕자 대봉해가 글을 올렸습니다. 대자가 들어간 성은 발해의 왕자가 되겠죠. 이 왕자는 어느 왕인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예. 저한테 질문하지만 저도 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대복이라는 사람이 발해 왕자는 왕자인데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글을 올려 기억을 니은보다 입자리에 올려달라고 주청했습니다. 기억은 발해겠죠. 발해가 신라를 갔다. 신라보다 입자리에 올렸다. 이걸 일명 뭐라고 그러죠? 쟁장 사건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신라와 발해의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에요. 서로 간에. 우리가 더 니네보다 뛰어난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에요. 자, 옳게 짜진 것.
가는 발에 신라, 니은은 신라. 삼성육부, 당나라 제도지. 일단 1번은 탈락. 5경 15 60주, 발해의 지방 행정 제도. 경부주라고도 불러요. 경부주의 동그라미 쳐. 5경 15 62주 암기해도 되는 거고요. 또, 5경 15 60주, 경부주가 나올 수 있어. 아, 이거 발해라고 잡으라고. 하나만 해보면 두 가지 잡아야 돼. 경부주, 5경 15 60주 잡아야 돼요. 상수르 제도, 신라 제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4번 갑니다. 다음 중 시기적으로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은 흐름을 내가 알지 못하고는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원창의 난. 822년. 김원창의 난. 어디서 일어났죠, 김원창은? 공주에서. 시험 되게 잘 나옵니다. 다음, 김원창의 난을 일으켰던 지역과 관련 설명 오는 거예요. 공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공주, 그 당시 웅진이겠죠. 김원창의 난을 일으킨 이유는 아버지 김준이 왕위를 갖다 계승했으면 본인이 왕이 됐겠지. 근데 김준이 왕이 되지 못했잖아.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 다음요. 대공의 난. 767년입니다. 뭐 768년까지 갔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대공의 난. 세공왕 때. 반란 사건입니다. 반란 사건은 뭐야? 항상 뭔가 정치적 불만이 있다는 얘기 되는 거. 되게 참 잘 다루는 거야. 뭐 장보고의 난, 그죠? 여기 난 다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해공의 난. 해공의 난 이런 이유가 뭘까요? 해공왕 시기에 이게 꼬맹이란 말이에요. 해공왕이 그의 모친이 섭정을 한다고 섭정을 하면서 왕권을 강하는 정치를 펼쳐요. 그 신하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발이 일어난 과정 중에 해공왕이 사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대가 끝나는 거예요. 해공왕의 시기로. 그래서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하대 왕이 출발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선덕왕이 되는 거야. 선덕여왕이 아니라 선덕왕이 되는 거야. 한자가 달라요. 이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김주원과 김양상이 같은 손을 잡았던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이 무혈왕계예요. 이 사람은요? 뇌물왕계예요. 다시 무혈왕계, 뇌물왕계로 하대가 되면서 이 사람이 차지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무혈왕계 애들이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이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혈왕계와 뇌물왕계 싸우게 되는 거야. 이게 김원창의 핵심이에요. 네. 족보가 다르잖아요. 무혈왕계, 뇌물왕계 완전히 다르잖아요. 서로 왕이 젠탕적이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김원창의 난으로 결집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종 애노의 난. 진성여왕 시기 뒤육번 원종에는 899년 시기로 보면 9세기 후반 거의 10세기 다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장보고의 난 846년 장보고의 난 나는 시기는 문성왕이죠. 시기로 본다면 장보고 난 이런 건 수업시간에 다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 딸과 왕을 이렇게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죠. 아니, 왕이 도망쳐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보여줬잖아요. 그 사람은 왕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왕이 되기 전에 뭐라 했어요? 내가 왕이 된다면 당신 딸 내가 부인으로 삼겠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한 두 가지를 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급이 안 맞아. 저희들은 진골인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저 밑에 있는 사두품이야. 일단 급이 안 맞아. 두 번째, 신라의 귀족들이 무와 문이 결합, 결집돼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는 거야. 그래서 신라 진골계들이 반대.
명분은 뭐야? 급이 안 맞다는 명분을 샀지만 왕실과 왕 장보고의 권력, 무과 권력을 잡았을 경우는 시너지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 생각했던 거지. 반대, 그 장보고가 나한테 얘기했다. 결국 장보고는 성공했나 실패했나요? 실패. 네, 그 밑에 있는 염장이란 부하에서 암살 당해서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답은 2번, 1번, 4번, 3번 지문에 돼야 되겠죠? 답은 몇 번이죠, 그러면? 아, 두 번째니까 기본차이 나야 되겠군요. 네. 문제 5번 갑니다. 미출진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투항하였습니다. 왕이 대관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대시성을 갖다가 이제 왕시성을 하사했죠. 사성정책. 문제 5번. 왕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왕균이 발생했다. 해종입니다. 왕균이 발생했다. 해종입니다. 해종이 왕균이 일으킨 이유. 훗날 왕이 되는 정종과 강종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복동생을 죽이라는, 이복동을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규가 나를 일으켰어요. 결과적으로 왕규는 왕심념의 서경 세력에 제거되기 시작하죠. 예. 2번, 강군을 조직하여 거란 침략에 대비했던 정종입니다. 되게 잘 나와요. 태해 정관 경상을 정종입니다. 강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 선후관계 때. 3번, 고구려 주도했던 평양을 서경이라 불렀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기법사 창건, 광종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어려운 시험 문제가 아니라 다 맞으라고 주는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예요. 6번 갑니다. 다음 중 고려에서 사용한 연호는 모두 몇 개입니까? 약간 좀 생뚱맞는 문제이기도 해요. 예. 뭐 연호 하나 가지고 어떻게 시대를 물어본 게 대부분인데, 고려 연호 다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광덕, 광종이죠? 고려 사람이죠? 광종씨. 광덕, 준풍. 준풍도 있겠다, 그러면. 준풍 있네. 네, 두 개다. 광덕, 준풍 전부 다 고려 광종 시기. 천수 옆에 있죠? 네, 준풍 옆에 천수, 이거 왕건. 그 다음에 대흥, 문왕, 발해 문왕입니다. 대흥은 발해 문왕. 수정만세, 궁예입니다. 후고구려입니다. 후고구려 궁예입니다. 건원, 신라 보봉왕입니다. 이남, 발해 무왕입니다. 답은 세 개. 7번 갑니다. 지역에 해당되는 직권자의 사실을 옳은 것. 이유방 정중부, 이거 무신 정권을 애우라고 그랬죠. 어떻게? 정경 이채, 정중부, 경대순, 이유민, 최충원, 그의 아들 최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죠. 정중부는 이유방, 이구와 같이 이렇게 세 사람 잡으면 돼요. 네. 이유방, 이구, 정중, 세 사람이 같이 난을 일으켜서 무신난이라고 불러요. 자, 보시죠. 이유방, 정붕중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돼? 경대생 들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유민, 최충원, 이거 경대생의 정책. 이걸 도방정책이라고 불러요. 도방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자기 경호대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번 정방은 정방을 설치한 인사권을 장악했다. 여기 최우입니다. 최우식의 정방 설치합니다. 인사권을 장악하는 거죠. 자기 집에 설치하는 거죠. 교정도감 최충원입니다. 요 놈들을 보죠. 이 사람들은 중방정치를 하죠. 중방정치란 최고 지휘관일 때는 상장군과 대장군 중심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이죠. 여기는 밑, 위에는 왕이 있죠. 근데 왕은 호수협회가 되어버렸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중방정치라고 이거는 교정도감에서 정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봉사십조 최충원입니다.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단독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게 봉사십조입니다. 8번. 다음은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던 사건의 시기 순을 나열한 것.
기주성, 니은번, 1231년. 기주성 전투, 1차입니다. 네, 몽골 1차 침입, 기주성 전투. 이때 박설한 사람이 되게 큰 활력을 하죠. 강화 천도 1632년, 최후에 의해서 강화도를 천도합니다. 그 다음에 살리타, 2차 침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같은 연도인데 강화 천도가 먼저인지 살리타 2차 공격이 먼저인지를 물어본다고. 최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살리타가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이 대장도가. 이건 1236년. 한참 된 얘기죠. 고종 얘기죠. 네, 대장도감 설치했다. 대장도감 설치한 이유는 뭘까요?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처음 설치하는 게 어디다? 강화도. 분원이 어디다? 경상남도 남해군 오늘날에. 주로 다 섬에다 만들었죠. 왜냐하면 몽골이 그 수상에 되게 약하죠. 조선술이 없어서 침범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섬 지역에다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흐름 잡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죠. 경찰 문제는 보통 우리 일반지가 약간 패턴이 좀 다릅니다. 9번 갑니다.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조선시대입니다. 조례. 조례는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을 조례라 불러요. 관청에서 서드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장. 나장은 형사입니다. 오늘날의 형사, 경찰입니다. 일수, 관청의 신부라는 사람을 갖다가 일수라 불러요. 돈 빌려준 사람 일수한다는데 그거 아니고요. 요즘에. 네. 등은 상민에 속해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칠반 천역이라 불러요. 첫 번째. 칠반천역이라 합니다. 칠반천역. 뭘까요? 양인이에요. 양인인데 천민 취급하는 거예요. 천민 취급하는 사람 어디다 얘기해요? 이건 조선시대 거예요. 맞아요. 공노비에게 유의접체라는 벼슬이 주어졌다. 뭘 했죠? 그 대표인 사람? 장영실. 기억하잖아요. 장영실. 그 다음에 하가 이상자. 그죠? 양인이 아닌 노비 출신에게, 특히 노비에서도 공노비만 가능합니다. 이걸 유예 잡지라고 합니다. 공노비 중에서 재능이 뛰어난 자를 갖다가 모집하는 것. 기술직에 주로 등용합니다. 장영실, 이상자. 두 개 맞습니다. 양반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 간직에 나갈 수 없었다. 가능한 게 뭐예요? 음서. 틀렸죠. 세종 때 설차대법이 제정되어 틀렸죠. 설차대법은 뭐예요? 태종이죠. 아버지죠. 두 개가 틀리고 뒤에 밑에 두 개는 틀린 질문입니다. 답은 2번이 돼요. 10번 임진왜란 중에 나온 전투 순서. 천만다행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죠? 조명연합군 평양선을 탄핵했다. 1593년. 건주는 행선의 애국을 격파했다. 1593년 2월달 조명연합군이 평양탈환이 먼저고 행주전선이 먼저예요. 그럼 조명연합군 평양탈환 다음에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기억과 니은 사이에 이걸 배웠어. 우리 전투 실패한 거 하나 있잖아. 백제간 전투가 들어가야 돼. 사이에다 집어넣어 봐봐. 뭐가 나올 줄 모르니까 기억과 니은 사이에 백제간 전투가 들어야 돼. 백제간 전투 같은 2월달이야. 행주산성과 같은 2월이야. 요거 실패하고 행주산성에서 바로 우리가 승리하게 됐어요. 이순신이 한반도에서 한산도에서 애군을 크게 격퇴했다. 이건 1592년입니다. 1592년 7월에서 8월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산도 대첩. 김시민 진주성 전투에서 애군과 맞서 대승을 거뒀다. 1592년 뒤에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답은 4번. 11번. 다음 가나 현실 인식을 가진 세리는 설명 옳지 않는 것. 가감도 오늘의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경솔이 오랑캐와 관계를 끊다가 원수는 갚지 못하고 패배에 먼저 이르게 한다면 또한 선왕께서는
수치를 참고 몸을 굽혀 종사를 연장한 본의가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굳게 정하시기를. 이 오랑캐는 임금과 아버지 큰 원수이니 명세코 참아 하나님 밑에 살 수 없다고 하시어 원한을 축적하시옵소서. 송시열의 북벌론입니다. 송자 대전에 나옵니다. 송시열의 북벌론. 송자 대전에 나옵니다. 송시열이 쓴 글에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저들과 비교하면, 비교해 본다면 진실로 한 치의 나은 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의 제리로 가면서 지금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산천은 비린내 노린내 천지라고 나무라고, 그 인민은 개나 양이라고 욕을 하고, 그 언어는 오랑캐 말이라고 모하면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배척해버리고 맙니다. 박지원의 연암집. 박지원의 연암집에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역, 1번 가. 명항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그러죠? 제사 지내죠. 두 번째, 북벌에 필요한 군사를 강화하자 합니다. 그래서 효정진군 때 뭐였어요? 오영창의 군사가? 실천해서? 세배 2만 명이 늘어나고 기병부하고 합포부대를 증병시켰다고 그랬죠. 네, 준비하는 겁니다. 3번 갑니다. 하이론에 따른 국제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나죠. 박지원에 대한 얘기죠. 박지원의 연암집이라고 그랬죠. 하이론에 따른 국제문제 해결하자고 했다. 틀렸습니다. 네. 박정희 주장한 내용이 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청이 아닌 한족이 지배하기를 바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게 하이론입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명나라는 멸망해버렸다고. 중화주의라는 게 빠졌다고. 중화주의라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소중화 사상을 가져요. 우리가 그 사상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살을 내겠다는 소리를 가지고 이걸 소중화라고 불러. 이겁니다. 조선의 소중화를 가진 사람들을 비판한 게 연암의 생각이에요. 연암 박지원의 생각이에요. 이미 명나라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 청이 새로운 문물을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비판하는데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연암집 또는 열하일기에서 아주 한결같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내가 가서 봤더니 이건 오랑캐가 아니더라. 최고의 문명을 이룬 국가더라. 대체로 우리가 봤더니 우리가 정작 봤죠. 정작 우리는 오랑캐가 우리더라는 걸 열하일기에서 보여줬던 생각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풀어본 것도 되게 좋아요. 기출이었든 모의고사였든 간에. 오케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12번 갑니다. 가와 라식에서 사실 옳은 것만 골라보세요. 전체를 다 알아야 돼. 정책을. 왕들이 정책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모의고사 때 오늘 첫 번째 모의고사가 어떻게 다 이런 거였잖아요. 정책 던져주고 어떻게 이 왕의 업적을 다 골라내는 것들이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세조 측이 세조직이 앞에는 태종이 들어가야 돼, 그죠? 태종 하나 적어내야 돼. 문종직이, 성종직이, 중종직이, 명종직이.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억본, 개미자, 태종입니다. 앞에 태종 적고 밑에 개미자 적으면 돼. 앞에 빈 공간에 태종 잡아. 태종 이방은 개미자야. 할자를 만들어냈죠. 두 번째, 나. 고려사조를 편찬. 문종식이잖아요. 고려조례가 완성됐잖아요. 맞죠? 그죠? 김종서라든가 청인지역에서, 예. 그 다음에, 지급분 볼까요? 도첩제 폐지. 성종입니다. 성종도 도첩제가 폐지됩니다. 도첩제가 처음 시작된 시기는 태조 이성계 때. 물론 고려 말도 있습니다. 조선급 말이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도첩제를 만들었죠. 승려가 되려고 한 자는 도채. 도폐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로부터 세금을 미리 선납을 하고 허가증을 받으라는 게 도폐죠. 도첩제죠. 성종 때 폐지. 니은 디귿 정답. 소수소원 사액 명종입니다. 명종 직위로 가야 되겠죠. 틀렸죠.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13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호 따위 보배가 없다. 또 금과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록 떡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태저 재물은 우물과 같다. 우물임이 즐겁습니다. 퍼쓸수록 자꾸 가득 찾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을 입지 않아 나란히 비탄 짜는 사람이 없어진다. 북학의, 박재가의 북학의입니다. 이거죠. 생산보다 소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물물에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넘치면 의미가 없다. 넘치면 의미가 없다. 내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넘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그 고인물을 썩게 됐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 내가 소비하지 않는 한은 아무 필요 없는 물이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생산보다는 소비를 중요하면 그런 생산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꼭 같은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너무 호주머니에다 돈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안 나오면 어렵게 어려워지는 거죠. 경제가 어려운 걸 소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 정부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박재가 찾아보겠습니다. 열하일기 박지원. 박재가 규장과 금서관 2번입니다. 정유졸목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오늘 배웠지 이런 정유졸목으로 해서 서울 사인당들이 문가를 볼 수 없음을 갖다가 허가하게 된 거죠. 네, 문가를 처음으로 볼 수 있게끔 허가가 됐다. 이걸 정유졸목이라고 한다. 답은 2번. 대동법 확대 실시에 기여했다. 효종 때 전라도와 충청도가 대동법이 전격 실시되죠. 효종 때. 토지 소유에 대한 한전론 이익입니다. 이익. 예, 최소 토지 소유 보유해야 된다. 14번 가도록 합니다. 가와나 조약 체결 사기에 있었던 다시 물론 그 문제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가 갑니다. 1조. 지금부터 21년에 조선국 흉도들을 잡고 그 수괴를 엄밀히 징계한다. 5조. 일본 공사관에 약간의 군사를 두어 경비를 하게 한다. 일본군 주둔입니다. 일본군 주둔입니다. 14번. 이거죠. 1880년 임오군을 계기로 일본군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약간 파괴됩니다. 그 결과 맺은 조약이 재물포조약. 재물포조약 결과 일본군이 자기 영상을 갖다 보호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군인이나 우리 경찰들이 외국 공사관 영사관들 보호해주는 게 원칙인데 지들이 직접 하겠다는 거 하나 태극기를 걷고 일본에 사죄드리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82년입니다. 나갑니다. 1조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보내 사의를 표명한다. 제4조 일본 공관을 새로운 것으로 옮겨 신축하는 것은 마땅히 조선국에서 기지와 방옥을 겨부해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을 쓰도록 한다. 수축 중간에는 조선국이 다시 2만을 지불해 공사비를 충당한다. 갑신정벌에 대한 얘기. 갑신정벌에 대한 얘기. 84년이죠? 한성조약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텐조가 같이 묶어야 되겠죠? 갑, 한, 텐,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여기 임, 제, 태 묶으면 돼요. 다 암기사항이에요, 이거. 임, 제, 태, 갑, 한, 텐. 이 사이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물포 제국 결과, 이거 하나 빠진 게 뭐예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청나라 우리나라 뭐야? 주종 관계지. 우리가 청나라에 원하는 곡물만 갖다 바치면 됐어, 지금까지. 그죠? 그런데,
일본이 1870년에 강화조약을 맺었는데 6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를 일본 애들이 80% 이상을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청은 0%라고. 주종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이익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봐봐. 조청 상민수행 무역장정을 통해서 청나라 애들이 우리나라 한강에 양화진을 아주 양화대교 밑에 양화진을 기점으로 어떻게 전국 장시에 청나라 상인들이 영업이 시작됐다고. 이거 물어보는 거야. 계속 연달아 막 나오고 있다. 국가직, 지방직, 경찰에 막 나오고 있다. 이 결과 손 놓고 있던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들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나라 상인들이 40%, 일본 상인들이 55 또는 60 또는 40에서 45까지 갔다고 학자들에 따라 약간 다르다. 6대 4, 6.5 대 4.5 대까지. 자, 그러면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을 추월했냐고 물어본다고. 추월했나요? 못했잖아요. 일본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진 않았잖아요. 이거 한 10년 전에 서울대학교 가기 위한 수능 근현대사 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무조건 근현대사 보는 가장 어려운 부분만 별도로 따로 봐요. 서울대들만. 서울대 가려고 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요. 여기 기출문제 거기 꽃같이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그 출제자가 그 출제자인가 보다. 문제가 살짝 변형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문제를 기출, 그 시기에 기출과 모의고사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갖다 주면요. 근현대사 20문제 지금 10개도 못 맞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오케이? 아니, SENU를 가려면 그 정도는 풀어야지. 근데 하나 틀리면 합격 못 해요. 오케이? 그만큼 어려워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도표, 이만한 도표들이 막 나와. 도표가 한 장 나와, 도표가. 도표가 한 장 나온다. 봐도 모르는 내용들 막 나온다. 여러분이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 되게 쉬운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분간이 안 돼. 사제 분간이 안 된다고. 왜 선생님 어떻게 단어 하나만 잡아서 딱 문제 풀어내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되는 부분 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답은 멜렌델프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 무슨 일이 발생되나요? 고문정치. 고문관들이 우리나라에, 청나라 고문관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다고. 그 마젠창. 방금 얘기한 멜렌돌로프. 이안스카이. 이런 청나라에 멜렌돌로프는 친청 독일인이에요. 친청 독일인이에요. 이게 고문으로 오는 거예요. 고문 정치가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근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네. 이모글란과 갑신정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달랑 외우면 안 돼. 이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 하나, 둘 잡아야 돼. 우리 시험부터 이거 물어봤자. 멜렌돌프 물어봤자. 멜렌돌프 공무관에. 얘기 아니면 어떡해. 이 앞전 우리 지방직에는 2년 전 기출문제 이거 물어봤다고. 뭐, 역프로테지 물어봤다고. 이렇게 물어봤지. 청이 일본을 앞질렀다.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청이 일본을 앞질러진 못했어. 10%는 차이가 났다는 사실. 전체적인 거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겨요. 15번 갑니다. 다음 관제를 발표한 정부에 대한 정책으로 옳은 것. 1조 중추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정하는 처소를 정할 것. 3조 가보세요. 대황제 폐하께서는 미줄고요. 다른 거 안 읽어도 돼. 황제국을 표방하는 것은 대한제국이에요. 멍청한 사람 어떻게 1조부터 다 읽어야 돼. 항상 하는 게 뭐야, 내가 하는 게. 내가 아는 단어를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1초 2초 만에 풀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국 사람 가서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은 6분, 7분, 8분 얘기하잖아.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의 한국사 푸는 시간을 통계로 뽑아봤다. 7분. 20문제를 7분 안에 푼다고. 여러분 안 될 것 같아?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모의고사 중 어떻게 해? 여러분 지금 5분 안에 끝난 사람도 있잖아. 5분 안에 끝나고 앉아있잖아. 다 맞았는데 하나 틀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 풀잖아요. 그럼 20문제 주면 어떻게 해? 합치면 10분이 되잖아요. 점점점점점점점점 더 하다 어떻게 시간이 단축된단 말이야. 그 7분 안에 풀란 말이야. 선생님 불가능하겠는데요? 돼요. 합격한 사람도 봐요. 이걸 제가 몇십 년 동안 강의하면서 나왔던 노하우예요. 그걸 봐왔어요. 제가 합격하는 애들 보면. 어떤 애는요, 진짜 옛날에 진짜 공부 잘하는 놈 하나 있었어요. 삼관왕.
그 새끼는, 그 새끼라 안 돼. 그분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고모인데. 5분 안에 풀고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있어. 자주 얘기하잖아. 그런 분 새끼는 와갖고, 고글뱅이 칠라도 모르는 놈이 왔어. 뭐, 선생님 역사 공부 처음 하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처음 들었는데요. 그 자식은 고글뱅이 칠라도 모르고 왔다니까. 이런 애도 합격에 나간다니까. 핵심 뭐예요? 포인트만 잡았다. 아는 단어만 찾아가는 거야. 자, 대한제국이겠네. 옳은 거 가봅시다. 경무청 가보개혁. 그냥 을미개혁.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를 개설하였다. 2차 가보개혁. 이민원물을 담은 수민원이 밑줄 거야 돼. 네. 1, 2번, 2번, 3번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자동으로 돼. 수민원은 우리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기출이야. 네. 대한제국 이민원물 담당 처음 나왔어. 그러니까 1, 2, 3번을 알게 되면 당연히 답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을 골라내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골라내는 방식이에요. 16. 가, 나, 조항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 사실을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가.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대한정부의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의견을 물어서 시행할 것. 1차 한일협약이라고 합니다. 1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협정서라고 합니다. 한일협정서는 고문정치입니다. 스티븐슨, 메가타 같은 애교 재정고문이 들어옵니다. 스티븐슨은 고정 애교정치를 전부 다 사사건건 시비 걸어서 전혀 시행하지 못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훗날 1908년에 스티븐슨을 사살해버리죠. 우리 열사들이요.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요. 메가타의 재정, 메가타 때문에 우리가 합폐개혁을 하게 되죠. 자, 기억본. 합폐개혁이 추진돼도 메가타. 답은 기억본 들어가야 됩니다. 예양을 받습니다. 나아갑니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료로 임명할 것.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칠정이라 불려요. 1907년입니다. 1907년입니다. 정미칠정을 맺게 된 이유가 뭘까요? 헤이그 밀서 사건입니다. 고정이 태의 대응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보겠습니다. 디귿바보시죠? 대한제국의 군대 개천됩니다. 네. 한일 신협약 정미칠조약에 사실로 나타나는 점 군대 개천되고 차관정치에 이루어져요. 또 놓으세요, 여기다가. 군대에서 플러스 차관정치. 차관정치. 차관정치란 뭐죠? 행정권이 박탈됐다는 겁니다. 장관은 우리나라 사람을 임명해요. 차관은 일본 사람을 임명해. 모든 권한을 차관에도 줘버리는 거야. 장관이 아니라. 최종 결재단이 장관이 아니라 차관에. 결국 뭐야? 우리나라 행정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답은 기억 지긋이 됩니다. 페이지 넘길까요? 빨리 끝내고 싶은가 봐. 두 장씩만 넘어간다. 17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볼게요. 교육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교육령에 대한. 1910년대 1차, 20년대 2차, 30년대 3차, 4차, 40년대입니다. 그럼 이게 몇 년인지 골라내는 거예요.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령에 의합니다. 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자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학교 및 여자 고등 보통학교를 합니다. 보통학교 수업년 6년에 6년 잡아야 돼. 6년하고 3주에 보통학교 며칠 가고 이게 키워드야. 이게 2차 교육령이에요. 그럼 20년 찾아내봐야 되겠다. 사립학교 1911년입니다. 조선어 선택과목. 조선어 선택과목이 되었다. 3차 교육령입니다. 1930년입니다.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라, 조선어라든가 조선사를, 역사를 배우고 싶은 신청,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없애버립니까? 수강 신청을 했는데 가르치 선생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요즘 대학은 뭐라 그래? 수강 신청은 7인 이상이 신청하면 폐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문을 적어 놨잖아요. 수강 신청할 때. 근데 여기는 어떻게? 선생님 위해서 폐강되는 거야. 이건 고의적이죠. 네. 조선의 학생은 당연히 조선하고 조선사를 배우고 싶어 해야겠죠. 선생이 없어서 폐강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30년대입니다. 경성제국대 설립 1924년. 경성제국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경성제국대학. 일본이 자진해서 만들어줬나요? 그냥 우리가 무슨 일을 벌렸나요? 벌렸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벌렸지.
왜? 우리도 인문학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야. 온통 단순한 기술 교육만 가르치는 거다는 거지. 우리 학생들에도 머리로 생각을 주는 거고, 철학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반발해서 만드는 게 경성제국대학.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서울 낙산에다가, 낙타산에다 만들었다고요. 낙산이라고 합니다. 낙타산. 낙타를 닮았다 해서 낙타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낙산에다 대학을 만드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대신에 그 편말만 붙어 있어요. 답은 3번.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4차 교육 1941년입니다. 그 여러분 부모님하고 저는 국민학교 졸업생이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소학교죠. 소학교 언제 만들어졌어요?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 국민학교 다음이 김영삼 정부의 소학교가 만들어진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국민학교가 아니 국민학교 요즘 뭐라 아 소학교 초등학교구나. 아, 쏘리 헷갈렸어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은 김영삼 정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어? 없지. 가끔 있거든요. 40대 이상들은 국민학교 졸업이거든요. 예. 가끔 보이던데 안 보이네요. 예. 저쪽 학원 이전하기 전에 야간반에 보시면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50, 40 후반 이러신 분들 학교에 다 나갔잖아요. 몇 년 하죠? 3년만 학교 나가시더라고요. 사회복지하신 분요. 네. 3년 하니까 공부를 잘하던데요. 뭐 더 이상 한국사 들을 게 없는데요. 나가시죠. 아닙니다. 아니, 나가세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는데. 아닙니다. 계속 들어.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질문 자체가 되게 예리해요. 네. 공부하신 분들 딱 오면 질문 자체가 되게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네. 네. 수업시간 잘 다루지 않는 건 본인이 공부하다 막힌 거 적어서 와서 질문합니다. 오, 대단하신데요. 질문 내용 보면 대충 알아요. 저번에 실력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여러분 질문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고 하신 분만 꼭 하더라 보니까. 예.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질문을 많이 하셔야 여러분이 합격합니다. 예. 수업시간에 질문을 받을 수 없어서 못 하지만 쉬는 시간에 오셔서 질문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가죠. 18번입니다. 다음 선언이 발표 당시에 볼 수 있던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 대한민국 민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 정부가 공포한 군사저축법에 의하여 중화인민국 총통 장계석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 강복권을 조직하고 아니 장제스가 중화민국을 건설한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중국 그 넓은 땅에 어디다 세웠어요? 상하이에요. 상하이에다가 중국 장제스가 처음 정부를 만들었어요. 상하이에다 만든 이유는 뭘까요? 거기는 프랑스, 영국 여러 나라들 조계지가 있어요. 외국인들 보호받은 조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문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새로운 건물들, 빌딩, 백화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최고 그 인텔리전트, 인재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상해였어요. 여기에 장제스가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사회주의 계열들이 정부를 전복시켜버리는 이어서 갑니다. 중화민국 영토 내 강복권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임시주 대한민국 22년 9월 17일 한국 강복 총사령부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봐봐요. 대한민국 22년 9월 17일 한국 강복 총사령부를 창설했다. 이게 194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1940년에 충칭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하이에서 보세요.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던 상하이 정부는 중국의 상하이 정부는 일본의 공격을 받아서 상하이가 폭발돼버려요. 그래서 장제스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돼야 돼요. 상하이는 완전 쑥대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상하이는 거의 외국의 몸을 그대로 다 받아 똑같이 외국처럼 만들어놨어요. 모든 중국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 다 찾아왔다. 상하이가 뭐라냐 그때 장제스 우리 임시정부 나갈 수가 없어요. 조계제도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 조계제도 다 폭탄 맞아서 사라져버렸다고.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충칭까지 가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다. 충칭에 살던 한국 독립당 당원들. 40년 이후에는 충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답은 1번. 되게 쉽습니다. 틀린 거 봐야 됩니다.
이번 한국 광복군의 합류를 선언한 조선의용대 군인, 조선의용대 군인, 1942년 김원봉입니다. 이건 빈출이에요. 1942년 5월에 김원봉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을 뭐라고 할까요? 유일당적 성격이라고 불러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의 힘을 합쳐서 유일당 성격이라고 불러요. 뭘? 한국 광복군을. 메모 잘 하세요. 네, 잘 하셔야 됩니다. 동기분상을 배운 사람은 기억 잘 하실 거죠. 김원봉이 낙양까지 왔죠. 낙양에서 어디까지 가면 되는 거야? 김두봉이 있는 걸 가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김구가 편지를 보고 김구가 충청을 내려가 버린다고. 그리고 한국 광복군에 합류한다고. 근데 한국 광복군 이미 어떻게 지청소의 대장으로 있다고. 그런데 어떤 지청소에 원래 김원봉 밑에 있었다고. 이해가셨나요? 김원봉이 뭐라고 그래요? 사회주의라고 욕을 하지만 김원봉은 그나마 지구화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독립운동을 한다는 명분하에 독립운동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지위라든가 넣고 나지면 관심 없다는 거야. 내 몸 하나 바치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김원봉이 우리가 사회주의자다 빨갱이다 욕을 하게 되는데 대신에 앞에 전제를 붙여 유연한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을 욕하겠죠. 누군가가 아 저 자식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면 유연한 빨갱이다 얘기해요. 빨갱이는 맞는데 유연하다. 근데 우리가 해방 전에 독립운동은 사회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그대로 봐주자는 얘기야. 오케이? 해방 이후에 그 사람의 정치 색깔을 북으로 넘어가도 이 사람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부의 지침이에요. 해방 전까지의 독립운동은 인정하자.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이 아닌 색깔 빨간색으로 가게 되면 이건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야. 이게 현재 우리 정부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게 빨갱이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자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거야.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건국강령을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요도 이거 41년 이게 누구에 대해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포함돼 저거 거기다 41년에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조수왕의 삼균주의 세 가지 평등하자는 거잖아요. 정치, 교육, 경제 평등, 돈 많이 들어간 걸 평등하자는 거예요. 국무회의 참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부주석 되니까 1944년입니다. 김구가 주석, 김규식 부주석, 44년 쯤. 19번, 밀출진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는 신체 고사지연구 개성발자 요것만 갖고도 안지용이에요. 그리고 조선상고사는 신체하고, 조선상고사 감은 안재용이에요. 안재용이 추구하는 거는 뭐죠? 조선 아니 신민족주의라 불러요. 그럼 안재용에 대한 물음 답이에요. 답은 4번이에요.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결성에 참여합니다. 이건 좌우 합작이거든요. 그래서 좌에는 여운형, 우에는 안재용이에요. 안재용입니다. 그 답은 4번이 돼야 되고 1번 틀린 거 아니에요. 보세요. 1번 지금 보세요. 넘기지 마세요. 한국 민주당 지도자 한민당이라 불러요. 송진호입니다. 한민당 송진호. 김성수입니다. 송진호, 김성수. 남조선 가도입법의 의원이 의장이 되었다. 김규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김규식.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승만입니다. 줄여서 독촉이라 합니다. 독촉. 독립촉성협의회. 20번 갑니다. 다음 시정연설했던 정부에 있었던 사실로 있었던 사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셋째로 부정선거의 원흉들과 부정선거의 밑줄 긋습니다. 부정선거는 뭐야? 1960년 이승만 정부 3.15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딱 이거밖에 없어요. 부정선거는. 그러면 이 시정연설 때 정부 시기로 오른 거니까 봐봐요. 첫째, 셋째로 부정선거 원흉들과 발포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에서 법과 혁명정신의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장면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옳은 거. 합폐개혁 단항 이승만 1950년 우리 합폐가 이렇게 불렀어요. 환 일환 이렇게 불렀다고. 이제 일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옛날 아주 옛날 합폐 진짜 합폐 모집하는 사람들 보면 일환 이런 게 있어요. 아주 구식 일환에서 일원으로 바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 쓰고 있죠. 이런 이런 좀 되게 난처하죠. 그
은행에 가지고 이렇게 세금 낼 때 이렇게 1원짜리 몇 개 가져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잡지 사상계가 창간되었다. 오. 이건 진짜 우리 수업시간 잘 안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잡지 사상계 창간, 이건 연도는 1953년인데요. 그게 장준하 선생이에요.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주화운동에 열을 올리신 분. 왜냐하면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만주에서 그 다음에 중국 사내가 밑에서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갔다가 일본 군인에 대해서 체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조선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 갖다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장준하가 의문사를 당합니다. 왜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어떻게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군의 장교로 활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준하와 박정희 대통령 완전 견원지간이네요. 그죠? 언론에 비판하겠죠.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비판에 대해서 겸하면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그 시기에는. 그죠? 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금인지 모르지 의문사로 처리돼서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의문사로 보통 얘기합니다. 네. 장준하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되게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1968년 박정희 정부 때 원인은 뭐죠? 김신조 사건입니다. 적어놓으세요. 김신조 사건에 적어놓으세요. 그 간첩단 31명이 청와대를 향해서 오죠. 그래서 일부 발각돼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네, 북한산에서 마지막 희생을 따르죠. 죽죠. 오로지 유일하게 딱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구라고 그러죠? 김신조라고 그러죠. 예. 한 명 살아남았습니다. 예. 30명 넘는 인원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죠. 물어보죠. 그 옛날 필름 보시고, 아, 왜 오셨어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매가지를 따라와시오. 내리, 북한말로. 박정희 매가지를 따라와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오, 살벌해. 우리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게, 그죠? 싸움할 때도 이런 얘기 안 쓰거든요. 예. 북한에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무섭죠? 아, 무섭지 않아요? 북한 오리지널 그 얘기하기에는 되게 무섭죠? 톤이 이렇게 높잖아요. 내래 박정희 매가지를 따라와시오. 오, 살벌해. 이것 때문에 만든 게 뭐예요?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다고. 이것 때문에 만든 게 또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 군대 갔다 와 무슨 훈련 받아? 이것도 김조 사건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진짜 군대 가서 고생하고 왔는데 예비군 훈련을 또 받아야 된다. 다음 4번에 대해서 경제계 보고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수립된 사람 뭐예요? 장면이에요. 이걸 실시한 사람 누굴까요? 수립, 경제보기는 수립, 실천, 장면정부. 실천, 박정희 정부인가요? 박정희 군사정부인가요? 군사정부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쿠데타 이렇게 그 정권을 얘기합니다. 요겁니다. 잘 잡으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Thank you.
그거 같아.